족장들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나안에서. 이제 엘이죠, 엘. 성경에서는 엘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족장들이 부른 하나님은 이제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전능의 하나님.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이제 전능한이라는 이제 형용사죠, 엘. 그러니까 족장들이 믿던 하나님은 엘이에요, 엘, 엘. 여호와는 나중에 모세 시대에 가갖고 모세한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명이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처음 알려주신 신명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엘을 믿은 거예요, 엘을. 그런데 그 엘이라는 단어가 셈어에서는, 또 아모리에서도 그렇고, 일반 명사로서 그냥 신을 나타내기로 해요. 신, 일반 명사로서, 보통 명사로서. 그런데 고유 명사로서 또한 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알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 신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우스도 나오고, 그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도 나오고, 크로노스의 아버지가 우라노스고, 그렇게 신들이 아버지와 아들, 엄마, 딸, 부부, 인간관계가 똑같잖아요. 모든 신화가 다 그렇거든요, 어디나. 근데 가나안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엘은, 특히 가나안에서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에요. 바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만신전에 있는 신 명단 목록에 보면은 엘이 가나안 최고신이죠. 물론 아버지라고 최고신은 아니에요. 바알이 더 권위가 있고 아버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형식적인 신이고 실권은 바알한테 있죠. 바알. 우리가 바알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했대. 그 이 신은 이방신이잖아요. 그냥 이방신을 얘기할 때 신이잖아요. 이때도 엘을 써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할 때도 하나님이 이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방신을 나타낼 때도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더 한 거는 가나안에서는 고유 명사로서 엘을 쓴다는 거예요. 엘을. 바알의 아버지 특별한 존재인 엘을 쓸 때도. 근데 바알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방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그 야훼 여호와 신앙은 바알 신앙과의 대립이잖아요. 계속되는 대립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알은 아주 이방신의 대표적인 격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봐도 바알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왕정시대에 가도 바알 얘기가 나와요.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신인데 하나님이, 그럼 족장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이 바알의 아버지 엘을 믿은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일반 명사로서 신도 말하니까 그냥 일반 신을 믿은 건가? 왜냐면 이때는 여호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호와는 그 후대에 나오는 게 여호와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니까 너무 당연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하나님은 훗날 모세가 믿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중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했다는 말은 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의 배경은 초기 청동기 말기 그때지만 이 글을 쓴 거는 한참 후대잖아요. 모세 이후에 쓴 거잖아요. 모세 이후에 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몰랐지만 후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놓은 거죠. 이 안에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누운 거라고요. 근데 이제 알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하나님을 통합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그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주로 관련된 지역은 헤브론이었고, 헤브론 지역이었고, 헤브론. 이삭은, 이삭이 브엘세바. 그 야곱은 세겜, 베델, 뭐 그런 쪽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믿던 신이, 예를 들어서 헤브론에서 믿던 신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신을 믿었다. 라는 말도 하나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헤브론에서 믿던 신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족장들이 믿었던 신이 다 다른 신 아니에요. 다 다른 신. 근데 그걸 후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했다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와서 많이 말하는 토착화라는 게 있잖아요. 토착화. 종교의 토착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훗날 바울도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그리스 사람들과 토론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신을 섬기는데 어디 가보니까 자기들이 놓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걸 만들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이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런 지적인 배경을 활용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은,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처음에 성사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명칭, 신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건 동아시아가 다 겪은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치열하게 겪었거든요, 치열하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 대부분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느님, 하나님, 같은 표현. 그 당시에는 같은 겁니다. 하느님이건 하나님이건 이걸로 쓰자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을 보니까 특히 게이 같은 사람들은 이 한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게일은. 근데 한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을 보니까 하늘을 믿어왔거든요, 하늘. 하늘님,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을 그 하늘님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소개하면은 더 잘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용을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언더도 같은 사람들은 아주 반대했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이 갓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갓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민족한테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우상으로 대체하냐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언더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갓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민족이 믿어왔던 그 하늘신과 연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의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이름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냥 차용하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국에서 번역했던 그 상제라는 뜻이 있어요. 상제. 그런 뜻을 차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쓰고 있죠. 표현을 하나님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학 그쪽에서, 천도교 쪽에서 하나님 명칭 때문에 기독교에 소송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명은 우리 신명이다. 막 그렇게.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이건 우상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쓰지 않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한테 차용이 된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동학에서 믿던 우리 한민족이 믿던 하늘신이라고 믿지도 않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거는 실제로 엘은 가나안 이 샘족한테 신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이기도 했고 바알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그 조상들 믿었던 엘이 누군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그 엘이 가나의 신을 엘을 믿었던 건지 바알의 아버지 엘을 믿었던 건지 아니면 막연히 엘을 믿었던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끊겨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딱 단절돼 있잖아요. 바벨탑 이후로. 근데 모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최소한 창세기 12장에서 가면은 후대 사람이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 논쟁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갖고 자꾸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이 더 역사화되고 발전된 모습이야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또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고 근데 엘이라는 단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신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구약에 믿던 족장들이 엘을 믿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 엘이 어떤 엘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나안에 믿었던 애를 그대로 차용해서 믿은 게 아니고 12장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12장 이후부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유의 하나님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 계통의 하나님을 믿은 거고 그게 정확히 야훼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거는 모세시대에 가서 표현이 된 거죠. 내가 족장들에게는 엘로 나타냈지만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후대 사람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소급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스라엘 하나님도 결국 가나안의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신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알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된 이 사사시대 이후에는요. 엘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야훼라는 말만 쓰지. 대립해가지고. 근데 초창기 족장 시대에는 계속 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엘로힘, 뭐 엘샤다이, 엘엘리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 안 본 게 베미아산의 쿠누모테 벽화 모습인데 이거는 BC 19세기 때, 한 19세기쯤 될 겁니다. 19세기, 20세기? 그때 베미핫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크누모테이라는 귀족이 있는데 그 귀족의 무덤에 있는 벽화예요. 벽화는 파라오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귀족들이라든가 고위지 같은 데도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벽화가 있냐면 셈족, 아시아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 모습의 벽화예요. 37명의 이집트인들, 아니, 가나안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를 왕래를 했었고 이렇게 이때 37명이 이동했거든요. 이거는 야곱이 가족 일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그냥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 왜냐면은 나중에 베라오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런 무덤 벽화라든가 고고학적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 당시에 실존 인물이냐 그건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오지 않는데 다만 우리 성서를 보고 아브라함이 있어도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베라오장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기 청동기 때 중기 청동기 초반, 뭐 BC 19세기 때, 그 이야기 때의 시대상을 방향한 게 아니고, BC 5세기, 6세기 때의 시대상을 방향해가지고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사극을 봐도 조선왕조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전혀 조선왕조 시대 배경이 아니고, 마치 현대에서 쓰고 있는 언어라든가, 현대에서 쓰고 있는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퓨전으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의 실제가. 근데 이런 고고학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비록 저작은 뭐 모세가 했던지 아니면 모세 훨씬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했던지 관계없이 저작은 그때 했어도 그 내용은 실제 그 당시 상황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고 실제 있었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는 BC 19세기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고대 근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노모테 벽화 같은 것도 야곱의 집단 이주가 진짜로 그 당시에 왕왕 있었던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이집트 이야기와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게 굉장히 많은데.